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곧 6월 모의평가 볼 거야. 자, 6월 모평 끝나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걸 내가 하나 조금 여러분한테 당부를 조금 드릴게. 알았어? 당부를 드릴게. 선생님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선생님. 선생님이 말이야. 고3 때.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한 5, 6월 달에 나름 개념학습도 내가 완벽하게 끝냈다. 그 다음에 뭔가 기출 문제도 내가 막 많이 다 풀어봤다 라고 이제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저기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문제집을 이제 뭐 많이 사가지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어.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거든. 선생님이 토요일 날 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나. 중앙교육에서 나오는 A+ 어쩌고 뭐 수학 문제집이었어. 그 문제집을 이렇게 풀고 있었어. 열심히 풀고 있었어. 근데 맨 뒤에 무슨 어려운 무슨 문제인데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풀려? 막 이러다가 아저씨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답 봐야지 하고 답을 딱 보려다가 해설을 보려다가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지. 내가 이거 해설을 읽어보면 분명 읽어본 다음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지? 이렇게 뻔하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나름 개념도 끝냈어. 기출도 끝냈어. 내가 뭔가 준비가 됐어. 내가 준비가 되고 풀었는데 아이씨 안 풀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수능을 못 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답 안 봐야지 하고 내가 막 악착같이 고민했어. 어떻게 풀까 막 고민했어. 아무리 고민해도 안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야.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저렇게 풀까? 이렇게 풀까? 막 고민했어. 집에 와가지고도 물론 그것만 했다는 건 아닌데 다른 거 공부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계속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풀지? 내가 이거 풀 거야. 이거 안 풀면 내가 진짜 내가 그때가 답 안 문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내가 정확히 기억나. 저녁 7시쯤에 집에서 저녁밥 먹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 뒹굴뒹굴뒹굴 거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앉아서 막 해봤어. 근데 탁 보니까 풀었어. 맞췄어. 해서 보니까 맞아. 여러분 그 기쁨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행복을 아세요? 막 그 희열? 와.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은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때 그 느낌까지 생생히 기억나고 그 안방까지 기억나. 거기서 막 이렇게 뒹굴거렸던 것까지 내가 기억나. 그러면서 하면서 막 책상으로 뛰어갔던 기억까지 나. 정말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나. 그때 말이야 내가 그걸 딱 풀어내고 야 일단 이러면서 아, 내가 수학 실력이 뭔가 확 늘었다. 막 이런 느낌? 진짜. 막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 나한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 시간만 무한대로 주면 내가 결국에 푼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시간만 나한테 무한대로 주면 내가 결국에 푼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쌤, 시간 무한대로 주면 당연히 풀죠. 에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시간 무한대로 좀 풀 수 있어?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해설을 안 봤어. 해설을 정말 안 보고 수학 문제만큼은 계속 고민해서 혼자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해보자. 이거 내가 풀어낼 거야. 이러고 막 자신감 있게 덤비고. 그럼 막 하다가 풀리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여러분 킬러 대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난 항상 이 예화를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 공부 선생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해설지 보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래 그거 맞는 거야.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이제 요거는 있어.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 근데 이 얘기 듣고 김성은 이제부터 수학 해설지 보지 말래. 난 이제부터 수능까지 안 볼 거야. 전제 조건이 있지.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개념도 끝났고 기출 문제 분석도 끝났고 기출 문제도 내 머릿속에 다 좀 들어와 있고 개념 학습도 완벽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할 거리가 머리에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부턴 보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악착같이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막판에 가면요. 뭐 이제 킬러 문제를 막 집중해서 공부해. 또 모의고사를 막 많이 봐.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뭐 하는 줄 알아? 학원 가가지고 봐. 예를 들면 이제 모의고사다라고 해보자.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 그럼 어떻게 막 봐. 최선을 다해서 봐. 그리고 이제 끝나. 이제 어떻게 채점해. 그럼 막 푸시 틀리죠. 뭐 21, 30 팍팍 틀려. 뭐 29 팍 틀려. 그럼 아, 씨 틀렸네.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을 갖죠. 쉬는 시간을 가도.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 근데 1, 2, 3, 4번을 풀어주는 건 아니죠. 1, 2, 3, 4번은 니네가 확인해라 하고선 뭘 풀어줘. 그래, 21번, 29번, 30번 같은 킬러 문제를 쫙 풀어주죠. 그럼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필기를 막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야, 문제가 좋네. 뭐, 와,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막 필기를 해. 그리고 그 다음 집에 와서 뭐 해? 그거 손 가리고 다시 풀어. 그거 다시 이렇게 보고, 아, 그럼 정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뭐 해? 또 모의고사 봐. 또 어떻게 돼? 또 푸쉬 푸쉬 틀려. 그리고 또 강의 들어. 필기. 그럼 이렇게 쌓여. 그럼 수능 전에 뭐 해? 계속 그거 읽어봐. 손 가리고 다시 풀어봐. 읽어봐. 그리고 그게 킬러 대비래. 자기는 100점을 향해 그러고 공부하고 있대.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수험생의 90% 이상이 수능 날까지 단 한 번도 6월 모의, 아, 단 한 번도 21번, 30번 같은 킬러 문항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탁 푸는 경험을 단 한 번도 못하고 들어가. 그럼 다 뭐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강의 열심히 듣고 들어가. 듣고 필기하고 듣고 필기. 이걸 계속 하다 들어가. 그러면 수능 날도 어떻게 될까? 당연히 틀려요.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해설 강의 들어, 이렇게 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올바른 수학 공부가 아니야. 자, 잘 들어. 자, 개념 학습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시고, 기출 문제 분석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치? 여기까지 한 세트.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거야. 이게 일단 수능 수학 공부 방법이야. 그럼 이게 완성됐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당연히 이 내용들을 꼼꼼히 계속 훑어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설지 안 보는 거야. 해설 강의 안 보는 거야. 혼자 고민하는 거야. 될 때까지 덤비는 거야. 이게 수학학습이야. 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학생이 있대. 뭐 3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했대. 자, 이쪽 학생을 봤더니 3시간 동안 수학 공부 엄청 많이 했어. 막 인강도 뭐 듣고, 그 다음에 뭐 문제집도 몇십 장 풀었어. 그리고 뭐 그것도 채점도 하고 틀린 것도 오답 정리까지 싹 했대. 뿌듯하지, 이만큼 했지. 자, 이쪽에 있는 학생은 3시간 동안 뭐 했니? 봤더니 3시간 동안 꼴랑 다섯 문제 풀었대. 그래서 왜 그랬는데? 봤더니 하여튼 혼자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봤대. 그리고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는 풀었는데 두 문제는 또 아직도 풀지도 못했대.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얘기해줄까? 3시간 후에 이쪽 학생은 엄청 배고파. 엄청 배고플걸? 배고프다는 말이 뭐야? 여러분, 에너지를 어마막지하게 소비하면서 공부하잖아? 배가 되게 고파. 그런 경험 해봤어?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가서 공부하잖아?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 한 11시쯤 되잖아? 엄청 배고파. 여러분, 이 뇌를 쓰는 게 에너지 소모가 어마막지하거든. 이게 진짜 공부 아닐까? 물론 이쪽 학생이 했다라는 공부가 무의미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공부는 초반에 하는 거고 막판에 가서도 계속 이 짓 하면 안 되지. 뭘 많이 풀었어, 많이 정리했어, 틀린 거 많이 강의 들어서 잘 필기했어. 그게 여러분의 성적을 팍 1등급 100점으로 갈 땐 그거 아니야. 2등급까지 올라갈 땐 이 방법 맞아. 그러나 그 다음 1등급을 위해서, 100점을 위해서 올라갈 땐 그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야. 자기와의 싸움.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고,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뭘 했다고 내가 결국에 킬러를 풀어가지고 100점을 받는다? 그게 되게 이상적인 거 아니니? 여러분이 킬러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특별한 스킬을 배우지 못해서, 특별한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되게 좋은 특별한 문제를 내가 접해보지 못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N수생들은 알걸? 아니라는 거? 그렇다라고 막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냥 뭐 하여튼. 알았어?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6월 모의평가가 딱 끝났어. 6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해설지 안 주는 거 알죠? 그냥 답안지만 줘. 답만 어떻게 써 있는지만 줘.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어떻게 채점하겠지. 그럼 뭐가 틀렸는지를 보고 빨리 틀린 거 확인하고 싶지. 그럼 신나게 가서 뭐해. 뭐 학원에 있으면 막 공개 특강이 열릴 거야. 물론 선생님도 할 거야. 어쩔 수 없지. 하려니까 할 거야. 해야지. 그래서 나도 해. 하긴 하는데 솔직한 선생님의 마음은 뭐냐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끝나자마자 와서 들으면 어떡해. 채점했어. 20일, 30일 막 틀렸어. 근데 그걸 끝나자마자 들고 와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필기해. 야, 그 좋은 문제를. 그게 얼마나 좋은 문제니. 여러분이 올해 접해보는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 뭐야? 그러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토달 사람이 있어? 없잖아. 정말 좋은 문제잖아. 이번 수능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너무 좋은 문제인데 끝나자마자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이건 다만 수학뿐만 아니야.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마찬가지. 진짜 공부는 뭘까? 끝나자마자 주변 애들이 다 들으러 그래 갈 거야. 막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요 캐스트를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꼭 참고 막 확인해보고 싶지만 꼭 참고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채점은 했잖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왜 틀렸는지 확인해봐. 국어 다시 읽어봐. 이게 왜 내가 이걸 오답으로 쳤지? 자기가 생각하고 다 정리해야지. 수학? 막 덤비라고 끝까지. 나름 그래도 6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본 시험이잖아. 틀렸어. 왜 틀렸지? 야, 이거 왜 틀렸지? 내가 뭘 잘못 읽었지? 막 고민해봐야지. 그래서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풀었구나. 오답 정리해야지. 이게 주말까지 막 돼야지. 이 소중한 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차피 인강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 그때 가서 클릭하고 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때 가서 클릭하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때 한번 봐봐.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아, 그래.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맞구나. 그래. 정말 실력이 오른다. 그게 진짜 공부하니까. 진짜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가는 6월 모평 이후 학습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6월 모의평가를 하루 동안 그 에너지를 쏟아서 본 그 시험을 진짜 자기 걸로 만들고 실력을 한번 딱 올리게 되는 아주 큰 공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꼭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니? 이 진짜 꼭 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물론 얘기 듣고 안 그런 사람 많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저도 매년 해봤으니까 뭐 끝나고 나면 뭐 그냥 막 급하지. 막 이거 뭐야. 막 강의 듣고 빨리빨리 채점하고. 아, 진짜. 올해만큼은 제발. 알았어? 꼭 참고. 주변 애들 다 막 뭐 공개 특강 들으러 간다. 뭐 한다. 막 갈 거야. 그때. 한 번만 좀 꼭 참자. 알았어? 참고.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막 봐. 그게 진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내서 정말 실력 향상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더 잘 볼 거고 수능도 더 잘 볼 거고. 내가 요 영상은 미리 예고할게.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도 한번 떠올릴 거야. 알았어? 말만 9월로 바꿔서 다시 떠올릴게. 알았지? 그러니까 꼭 약속. 알았죠? 6월뿐만 아니야. 9월도 마찬가지다. 알았지? 그렇게 혼자 고민해서 덤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